네, 이번엔 옴니라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옴니라이트는 스팟라이트하고 비슷하니까요. 스팟라이트 생각하시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옴니라이트도 설치를 해보면, 네, 옴니라이트 저렇게 설치가 됐고, 기본 이제 조명 값을 보면 인텐시티 1000, 뭐 인버스 스퀘어라고 돼 있고, DK 값에, 네, 그다음에 노 DK 옵션이 있고요. 섀도우 레디우스는 그림자 부드럽게 해주는 뭐 그런 옵션이죠. 일단 이렇게 해서 렌더를 해보면, 네, 이렇게 렌더가 되는데, 제가 지금 어디다 했냐면 여기 끝에다가 있으니까 이 위에 이 하얀 전구의 전구 이 유리면에 이 부분만 빛을 이렇게 받고, 이제 여기서 생성되는 그림자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네, 이게 이제 그림자고 빛을 받는 부분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기에는, 네, 조명이, 네,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를 좀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이 라운드 된 바운더리 보이죠? 그래서 혹시 이제 스피어라이트처럼 얘를 이렇게 올려서 여기다가 쏙 집어넣으면, 네,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빛이 나오지도 않죠? 네, 빛이 나오질 않아요. 네, 그래서 빛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이제 빛이 나오도록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자, 여기 이 전구에 재질을 입힐 거예요. 재질을. 자, 이 전구의 재질 중에 이제 보세요. 안쪽은 지금 약간 안쪽은 뒷면 파란색이고 바깥쪽은 흰색이에요. 제가 바깥에다가는, 네, 이 색깔을 입히고 안쪽에는, 네, 이렇게 입혀볼게요. 색깔을. 그러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바깥쪽하고, 네, 휠을 돌리실 때이 마우스 포인트를 그 대상에 올려놓으면, 네, 확대를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 두 개가 양쪽이 색깔이 다르죠? 자, 여기서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 머트리얼에 가가지고, 네, 스포이드로 우선 안쪽 면에, 여기다가 이 재질의 끝에 보면 애드 레이어가 있어요. 이 레이어에서 이미시브를 줍니다. 그래서 안쪽 면이 발광하는 재질이 돼요. 이게 조금 헷갈리실 텐데, 이거는 뭐 이런 거니까 그냥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쪽 면에 이미시블 재질을 주고, 이 바깥의 색깔 있죠? 예, 이 바깥의 색깔은 투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퍼시티에 가서 여기를, 네, 0으로 만들어줍니다. 네, 지금 보이는 건 이렇게 핑크색이지만 실제로 렌더를 걸어보면,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이시죠? 네. 자, 그리고 다시 씬 2번에 가서 렌더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씬 1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렌더를 해보면, 네, 보이시죠? 약간 빛을 받은 게. 빛이 좀 약한데, 빛을 좀 이제 강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조명에, 옴니에서 지금 1000이라고 되어 있는 걸, 네, 0을 뒤에다 하나 더 붙이고, 네, 렌더를 해보면, 네, 빛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어색한 게, 이게 옴니 조명의 그림자가 이렇게 지금 선명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죠?
그렇죠. 이건 좀 어색하죠. 그래서 이제 섀도우 레디우스 값 한번 1을 입력해 볼게요. 1을 입력한 다음에 렌더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네, 그림자가 많이 조금 흐려졌죠? 그 다음에 이제 조명 값은 다시 또 10배 정도 올려주면 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전구의 모양 유지하면서 옴니 조명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섀도우 값 조절하고 네, 섀도우 레디우스 값. 네, 이건 조절하시면서 사용하시면 아마 스피어라이트보다는 좀더 조절하시기 쉽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옴니라이트 한번 알아봤습니다. 옴니라이트는 좀뭐 간단하죠. 디케이는, 네, 이게 스팟이랑 같아서 설명을, 네, 넘어갈게요. 노 디케이 정도 해놓으시면 이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빛이 약해 감쇄되는 이런 효과 없어지는 거고 나머지는 네 그거보다 그냥 이거 인버스 스퀘어 놓고 쓰시면 돼요. 비슷하긴 한데 인버스 스퀘어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빛이 약해지는 자연스러운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해 놓고 쓰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옴니라이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